지금 이런 경기가 좀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아니 근데 다 거의 크로스가 공격하는 장면이 그러니까. 아 좋습니다.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볼게요. 침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 괜찮아요. 과연 쭈빼기. 아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네. 근데 지금 자 스톱. 어 이거 100점. 자 우리 팀 왼쪽 잉어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깔려있는 플레이어 같아. 보세요. 슈팅은 그렇다 쳐. 근데 이 지금 딴 윙어였으면 그냥 서 있었을 거예요. 지금 보세요. 이 사람의 플레이 하나로서 팀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고. 다른 게 아니고. 보세요. 자 경합 다시 경합 경합 하니까 어떻게 돼? 우리 팀이 다시 볼을 소유할 수 있어. 근데 소유를 하게 만들어줬어. 이 친구가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. 과연 자 보이시죠? 뒤로 더.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선수가 죽어라 뛰어가지고 딱 뺏어서 줬어. 근데 조금만 침착하면 더 우리 팀이 볼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미드필더의 플레이를 한번 보세요.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연결했어. 지금도 늦어 사실. 뒤로 좀만 더.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예요. 자 지금 상황에서 바로 주면 어떻겠어? 상대와의 거리가 있잖아요. 바로 주면 이 사람이 터널에서 슈팅을 하든 좀 더 여유가 있다고. 근데 지금 내가 요만큼 치고 감으로써 어떻게? 상대편 수비수도 이만큼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주면 급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나중에 뺏겨서 공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. 이걸 아셔야 된다고. 보세요. 주면 되는데 안 줘? 안 줘? 이제 줘. 그러니까 어떻게? 바로 압박 들어오니까 우당탕 하잖아요. 연결이 될 순 있지. 근데 이 사람이 힘들어진다고. 보세요. 우당탕 했어. 다시 잡았는데 다시 우당탕. 지금도 또 동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플레이가 바로 이거예요. 그래 패스 잘못 줬어. 우당탕? 지금도 마찬가지. 자 탁. 그럼 이 사람이 치고 주든 여기 주든 쉽잖아. 근데 이것도 잡으려 그런다고. 이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. 탁 줬으면 여기 잡을 거예요. 주고 여기 주면 크로스 나오잖아. 얼마나 완벽해. 그게 드론으로 지금 나왔다고 쳐봐. 그럼 제가 아주 100점 주지. 맞잖아요. 이런 게 안 된다고. 잡으려고 해서 동료 이용 안 해. 그냥 그죠? 또 우당탕. 또 잡으려고 그래. 또 우당탕? 우당탕. 보세요. 공 누가 가져가.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볼게요. 자 아마추어 분들 잘 보세요. 이 미드필더의 동료 이용하지 못하는 플레이 하나에 우리 수비수들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세요. 4명은 40m를 백코스를 해야 돼. 이거 하나에 얼마나 힘들겠냐고. 이러니 수비수들이 힘들지. 빨리 줘야 돼요. 빨리. 아 좋습니다. 아무도 없죠? 아 좋습니다. 다시 동료 이용해야 돼요. 그렇죠. 다시 벌리고. 자, 좀만 더 뒤로. 자, 지금 보세요. 동작들을 보세요. 지금 백패스가 나오고, 이 사람도 좋은 위치에 서 있어. 자, 보세요. 자, 니턴 나왔어. 자, 이 빨간색 풀백도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죠?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. 이 사람이 벌려도 여기가 먼저예요. 자, 이 사람이 벌렸어. 빨간색이 따라왔어. 여기 주면 어떡할 건데? 이 사람이 지금은 업사이드 라인이지만 이렇게 걸어 나온다고. 탁 주면 이 사람은 바보가 돼요. 빨간색은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쪽이라고. 이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고. 그걸 아셔야 됩니다. 네. 다 따라가지. 뒤를 확인을 못하지.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잘해줘야 돼요. 이 사람한테 가운데 막어. 가운데 막어.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. 이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이해는 돼요. 이렇게 가면 안 돼요. 그렇게 가도 돼요. 근데 정답은 없다고 내 말은. 딱 멈춰놓고 보니까 나는 킥을 하겠다라는 지금 지가 다 모아져 있어. 네. 여기 한 명 있는데. 네. 안 되죠. 넣어야 되는 게 불가능한. 근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안 들어간단 말이야. 그렇죠. 올렸어. 어. 걷어냈어. 어떻게? 다시 역습. 그러면서 우리 편 공격수들 하나, 둘, 셋, 넷은 아웃이 되면서 다시 역습이 시작이 되고. 지금도 지공이잖아. 천천히 차분하게 여기 연결하고 업사이 라인 보고 다시 연결하면 돼요. 근데 가장 시나리오가 좋은 거는 자 벌렸어. 사이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뺏기면 어떻게 돼? 두 명이 수비를 할 수 있죠. 세 명이.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.
이유가 있다는 거지. 자, 여기서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서 올리고 싶으시면 올리세요. 그러고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겪어보세요. 근데 천천히 여기서 플레이를 숫자 싸움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? 내가 다시 수비를 할 수 있어.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경기를 해보시면서 생각해보세요. 네. 자, 홈은 거의 뭐 백컴이야. 여기 나와 있었으면 어떻게 해? 차는 척하면서 쫙 밀어줬어 봐. 얼마나 좋은 찬스가 나오냐고. 벌써 각이 막혔는데 그냥 여기 공은 여기 갈 것 같아. 홈은. 근데 과연 좀 빼기! 좀 빼기! 좀 빼기! 보세요. 이러고 죽어라 내려간다. 다시 역습이야. 공이 지금 여기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올 수 있고 여기서 뺏긴다 한들 우리 편 수비수들이 안전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플레이 하나에 그냥 역습인 거예요. 근데 우리 팀 공격수들은 어떻게? 하나, 둘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 정도는 아웃인 상태로 수비수들은 다시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거 오늘 방송을 잘 보셨으면 하는 게 지금 이 미드 플레이어의 실수로 네. 우리 포백이 지금 무지개 얻어맞는 죽어앉는 거야. 아무것도 아닌데. 근데 다시 뭐 상대도 반복이죠. 똑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이런 거는 뭐 아주 좋아요. 아 왼쪽 윙. 역시 결정력은 예상을. 네. 아까는 뽀록이었고 원래 내가 보던 녀석이 나타났네. 그렇죠. 아까 그 돌파했던 은바페. 결정력은 뭐.